나 물 좀 떠다 줄래? 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환원에서 장욱 역할을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되게 아픔이 있는 친구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무더기 난 스승을 만나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다 웃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일단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되게 하하호호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련님이 원하는 걸 들어줄 생각이 없이요. 안녕하세요. TVN 드라마 환혼에서 무더기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무더기는 이제 대우국 최고의 살수였던 낙수가 무더기라는 평범한 사리촌 시골 아이의 몸에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 몸은 무더기지만 낙수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연기하시는 거 지켜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고 케미스트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들었어. 아이고 참 시원하다. 아이 그 물어보지. 마신 물 말고 씻은 물. 그 세수는 됐고 목욕을 해야겠다. 다시 떠와. 절대 안 잃어버리겠다. 하고? 하고? 아, 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 그렇게 29mm요. 서율 역의 황민현입니다. 굉장히 긴장감과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안고 왔는데 현장이 너무 밝고 좋고 감독님께서 너무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이 현장 분위기를 잘 보고 오늘 느끼고 잘 찍고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서율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우 파이팅! 진씨 집안의 도움을 청해합니다. 한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름다운 세트와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미있는 이야기 지켜봐 주시고요. 15분까지 있어. 멀리 왔어, 멀리. 힘들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즐거운 것 같고, 극 중에 이제 배우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좀 불편하면서도 좀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한신 짚고 퇴근. 근데 오늘 서철이라 많이 긴장됐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다행히 우려했던 것만큼 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환혼에서 김도주 역할을 맡은 배우 오나라입니다. 도련님은 이렇게 비리비리한 거를 뭘 보고 데려오셨나요? 드디어 저희 드라마가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네,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태프들과 저희 배우들과의 호흡도 잘 맞고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잠깐 여기서 우리 도련님 몸이 약하셔서 쉬에 지치고 힘들어 하시니 그래도 돼요? 얼굴 한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수정해가지고 아 귀여워 이렇게 웃고 아 귀여워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원에서 박당구 역할을 맡게 된 유인수라고 합니다. 수차영을 진행하면서 또 너무 좋으신 또 스태프분들과 준비 과정부터 너무 호흡이 잘 맞았던 네, 저희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안 보였던 길이 조금 보였다거나 할까요? 네. 네, 너무 잘 마무리를 지었고 제가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네,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초연 역을 맡은 아린입니다. 다음에 저희도 신세질 일이 있겠죠. 미워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을 좀 많이 나타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케미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초연이의 반전 매력이 또 나타난 예정이니까요. 그런 장면들도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그리고 다른 토끼까지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 가고 감독님이 백허그를 한 5분간 해주셨어요. 아, 진짜? 계속 그렇게 추우니까? 좀 설렜어. 오. 살짝 살짝. 화면 진초연에게 출연했다는 소문이 들렸네. 네. 아, 네. 초연이의 첫 춤 찍는데. 그때 무슨 춤이었지? 돌핀. 아 돌핀 춤. 돌핀 춤. 고맙다. 춤은 있죠. 오리지널 하면 보여줘. 진짜 보여줘. 화면이 같이. 저희가 이제 환원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환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작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즐거움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주 멋진 친구들과 저와 김도주의 이야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원이 시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셨던 그런 복합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